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의 흐름을 열강으로 딱 잡아주는 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 이제 중세, 전 시간까지 우리가 고대 약 한 1000년의 시간을 봤다면 지금부터 이제 고려 500년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많은 강의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강의로 500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해도 참 죄송스럽네요. 그 선조들이 그 만들었던 그 귀중한 500년을 딱 이 50분 안에 강의를 하겠다는 게 죄송할 뿐입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건 없겠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만 탁 집어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고려시대, 여러분들 그 신라 말 후삼국시대, 대단했죠. 네, 견원, 후백제의 견원, 그죠, 완산주, 전주를 도읍을 하고 있는 그 후백제의 견원과 그 다음에 그 후고구려의 궁예, 관심법, 나는 너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궁예,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왕건. 정말 각축전이 벌어졌는데 최종적 승자는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자, 이 왕건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려가 되겠죠. 자, 그 고려, 태조 왕건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정치 파트에서 각 왕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먼저 태조입니다. 자, 이 태조 왕건은 어떤 역할, 일단 이때는요, 왕권이요, 왕권이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면 호족 연합 정권, 호족들이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고려였기 때문에 왕건은 함부로 그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권이 약했어. 그들과 손을 잡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일단 결혼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혼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랑 손 잡으면 내가 왕씨성 줄게 라고 했던 사성제도, 그죠? 내릴 사자, 성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회유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들을 감시하는 그런 것도 병행을 합니다. 자, 일종의 인질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기인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인제도. 자, 이건 인질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대책임이에요. 너 그 지역 다스려. 너한테 맡길게.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란이라면 넌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신관, 라고 하는 사신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 흑창이라는 거를 시행을 해요. 예, 흑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의창, 상평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앞에 있었던 고구려의, 여러분들 기억나요? 고국 천황 때 시행되었던 거, 진대법, 그죠? 진대법, 흑창,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여러 정책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를 처음 세우는 그런 시점,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왕권을 강화해야만 전국이 안정되겠죠. 그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이 광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조선 이 고려시대 때 제일 시험에 잘 등장하는 왕 두 사람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고려 전기의 광종, 고려 후기의 공민왕,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꼭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 광종은요,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바로 그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들 있잖아요, 이 노비들을 양민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왜? 그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노비는 바로 군사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왕을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비들을 양민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행한 제도가 뭐였냐면요, 그래서 시행한 제도가 바로 노비들을 조사해서, 노비들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눈을 조사해가지고 양민으로 돌려놓는다라고 해서 노비 안건법, 네,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호족들을요, 너희들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 이제부터는 실력에 의해서 너희들을 관직에 등용시킬게 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행했던 시험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제의 시행이더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한 왕은 바로 고려의 광종이다라는 것,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왕권을 딱 강화시키니까 이제 관리들한테 이제 옷 색깔을 입혀, 넌 이거 입어, 넌 입어, 서열을 입힐 수, 서열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복 같은 것들을 제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왕권이 약했던 어떤 그 모습들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내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피를 많이 봐요. 이 손에 저 피를 묻히면서 호족들을 숙청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안정기가 들어옵니다. 그 안정기를 운영했던 왕이 바로 성종이에요. 이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룰성자, 뭔가 조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조선도 태조, 태종, 세종을 거쳐가지고 성종 때 와서 안정기를 이루듯이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 성종은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이냐면 이 최승로라는 유학자. 이 집안이 육두품 집안이에요. 옛날 이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만 해도 육두품들은 정말 차별받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고려시대 오니까 이렇게 그 왕의 측근으로서 왕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만큼 또 그 시대가 한 단계 발전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차별받던 사람들이 이제 실력자로 등용되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자, 이 최승로가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덕분에 유교를 정치 이념화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지방관을 고려시대 최초로 파견합니다. 왜 지방관을 못 파견했냐면 그 지방에 누가 있었어요? 호족이 있었잖아요. 그 호족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광종의 어떤 호족 숙청을 거치면서 공간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직접 왕이 뽑은 지방관을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만큼 왕권이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지방관 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방관 파견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된 시점은 조선시대에 가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이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 성종 때는요 말 그대로 이룰성자야. 네, 딱 체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성육부, 네,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를 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당나라 제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삼성육부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성육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성육부. 네. 자, 이 이성육부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성육부 시스템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중앙은요. 돌아가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시스템들이 뭐냐면요.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라는 게 있어요. 중섬나성, 상서성을 합쳐서 이성, 그 다음에 이병호형예공부 합쳐서 육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건 중앙관직 시스템이고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귀족들만의 회의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 귀족들만의 회의 기구를 우리는 제추회의다. 제신과 추밀, 이품 이상의 고위 관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 제추회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기관들이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도 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 자, 보세요. 도 지도하는 거예요. 병마사 감독한다. 뭐 병마사. 병마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군사적인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파견되는 지방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을 관리한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고려는 국방에서 굉장히 긴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도병마사는 귀족들의 회의기구인데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면 이건 뭐냐면 국방에서 뭔가 북방에서 뭔가 누가 막 자꾸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기구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고려는요.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이 쳐들어오고요.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고요.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14세기는 홍건족과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끊임없는 고려왕조 500년 동안 그 외침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빠르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도병마사. 원래 임시기구였는데 상설기구가 되면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무슨 결혼식, 뭐 즉위식 이런 식을 목, 차례예요. 그 식을 이행하기 위한, 식을 하기 위한 도감이라고 하는 임시기구입니다. 그런 회의기구들이 있었다. 중요 관직들, 고위 관직들이 모여서는 회의기구, 이 고려만의 독자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성육부보다도 이런 시스템들이 더 중요해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언론기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대간이라고 하는 대간은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가지고 언론을 담당하는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관리에 문제가 지금 파견되었습니다. 빨리 그것을 타개하십시오, 파직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그런 대간,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삼사가 있어요. 삼사. 삼사가 있는데 이 삼사는 조선시대도 삼사를 배울 거예요. 근데 조선 삼사는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고려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신하들은 대간인데 조선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건 삼사예요. 그럼 이 삼사는 뭐냔 말이에요? 고려 삼사는요. 고려 삼사는 회계만을 담당한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세요. 고려 삼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조선 삼사만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차이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는 이성 6부 시스템을 정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요. 바로 5도와 양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이 5도는 주로 행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예,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이 양계는요. 양계는 5도와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라는 거. 그래서 5도 양계 시스템, 중앙은 이성 6부, 지방은 5도 양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지방관은요. 전국에 파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는 그 군에 속해 있는 속군,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는 그 현에 속해 있는 속현, 이렇게 속군과 속현, 즉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할수 있는 향부곡소, 와 같은 이런 특수행정구역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속군 상부곡소는 다 지방에 파견되지 않았어요. 이 지방관이 다 파견된 시점은 언제다? 조선시대에 가서 지방관이 다 파견되니까 조선시대 가면 이제 속군과 상부곡소는 없어지겠지요. 예, 그런 차이점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 바로 이러한 조직들을 정비하고 있더라라는 거. 이성, 중앙에서는 이성 6부 시스템, 그리고 지방에서는 5도 양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꼭 봐주시고요. 특히 5도 양계 그 지도가 나오면요. 아, 이건 고려시대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문벌귀족 체제가 안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에서는요. 항상 길게 지속적으로 늘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위기가 오죠. 이런 것 같아요. 역사가 쭉 전성기가 되면 그 전성기 꼭지점은 바로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역사는 역시 늘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런 문벌 귀족 사회의 어떤 시스템, 이렇게 성종 때 되면서 어떤 문벌 귀족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흔들거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권력을 갖고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부정과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문벌 귀족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그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시스템들을 흔들었던 사건. 이런 시스템들을 네, 흔들었던 사건. 그게 뭐냐면 바로 예, 이자겸의 난이라는 거예요.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장인이면서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럼 왕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왕은 이모랑 결혼한 거죠. 이러면서 막 자신의 딸들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졌겠죠. 이러면서 내가 한번 그럼 왕이 돼볼까? 이런 생각 생긴다니까요. 권력을 많이 갖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안정화된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자겸의 난은 진압은 되었어요. 진압은 되었지만 이제 한번 그 균열이 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아니 왜 개경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봐줘. 라고 하면서 이 개경파에 대한 저항.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물론 이거 진압돼요.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은 되지만 이 개경파와 서경파의 어떤 그 대립 구도 속에서
문벌 역사에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더라.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문벌 역사에 칼을 들이댔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뭔가요? 네, 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고려사회는 이게 이제 1170년이에요. 이게 바로 1170년. 1170년 기점으로 해서 고려사회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자, 여기가 고려 전기. 그리고 여기가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딱 칼에 맞으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선 정권, 바로 무신 정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신 정권은요. 자, 이 무신 정권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신 정권 때의 어떤 권력 기구예요. 무신 정권을 운영했던 그 권력 기구. 무신들이 이제 문벽에 칼을 딱 치면서 이제 무너진 건데, 자, 그 권력 기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교정도감이라고 있습니다. 교정도감. 자, 이 교정도감은 누가 만든 거냐면, 최충원.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최충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정치 권력 기구. 그 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했던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박.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대. 네. 최우대 만들어진 권력 기구. 그 다음에 어떤 사병 조직으로서 이 도방도 있고, 그 다음이 삼별초. 네. 도방, 삼별초 같은 사병 조직들도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무신 정권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결국은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은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서는데 그 원간섭기에 맞서 싸웠던, 원과 저항했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이에요. 제가 아까 고려시대 제일 중요한 왕이 광종과 조선 고려 전기의 광종과 고려 후기의 공민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민왕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의 어떤 그 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민왕. 아, 이 무신정권 때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하시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무신들이 지금 문벌귀족들을 딱 친 거 아니에요. 치니까 뭐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사람 치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기층 민중들도 무신 정권에 저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극상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이 무신 정권 때 저항했던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 정권에 저항했던 저항 사례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냐면, 뭐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어요. 네, 망이 망소이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자, 요거는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공주 명학소. 소니까 뭘까요, 여러분들? 소. 바로 향부곡 소. 이 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장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과 부곡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소라고 하는 것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바로 망이 망소이가 이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개성에서 만적의 난. 노비잖아요, 노비. 만족이 노비인데, 이 노비가 어떤 신분해방적인 어떤 그런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으켰던 사건, 요거 이제 개경에서 벌어진 사건. 자, 이렇게 이제 무신정권 때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다가 이제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항복하고 원간섭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원간섭에 저항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공민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민왕은요, 공민왕 완전 중요해요. 광종과 공민왕은 너무 중요하다. 네. 자, 이 공민왕은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죠. 먼저,
원에 의해서 우리가 뺏겼던 땅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 쌍성 총감부의 수복입니다. 쌍성 총감부의 수복. 쌍성 총감부. 철령 이북 지역을 가져갔었거든요. 그걸 다시 공격해서 가져오는 쌍성 총감부 수복.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동행성 이문소.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간섭. 그 원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간섭했던, 정치 간섭했던 그런 기후거든요.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아, 그리고 친원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 그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돈을 등용해서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전민변정도감. 대표적인 것이죠. 특히 이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은 마찬가지예요. 토지하고 백성을 다시 원상태로 원래 위치를 돌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져왔던 토지, 불법적으로 가져왔던 노비,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시 양민으로 다시 돌려놓는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상당히 유사한,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비 안건법과 그리고 바로 이 전민 변정도감, 상당히 유사한, 네, 이 전민 변정도감이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노비안건법과 이 전민 변정도감은요, 왕권 강화의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것은 바로 재정의 확보, 그죠? 이 재정을 확보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안건법, 고려 후기 국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데 국민왕의 이런 개혁은요, 아직까지 권문세족이 어떤 그 힘에 밀렸기 때문에 결국 국민왕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면서 그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듯 했지만 이 국민왕의 개혁 과정 속에서 이 국민왕이 등용했던 새로운 신진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이제 확보를 했던 그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결국은 조선이란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요게 바로 이제 고려의 한 흐름이었으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흐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흐름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외세 외침이 정말 많았다라고 설명드렸죠. 10세기, 11세기인 여진, 거란 쳐들어오고 12세기인 여진, 13세기인 몽골, 14세기인 홍건주 외고 끊임없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갑니다. 자, 이 성종 때요. 성종 때 어떤 그 침략의 출발이 시작되죠. 바로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네, 바로 이 거란족이 쳐들어오는데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요라는 나라예요. 네, 요라는 나라인데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로 우리의 서희. 네, 서희가 있습니다. 자, 서희 하면 여러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이 혀로 싸우지도 않고 땅을 확보했던 그런 인물. 아, 정말 혹시 외교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서희 어떤 그 모습을 한번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서희가 확보한 땅이 바로 강동 육주예요. 네, 싸우지 않고 정말 확보했던 강동 육주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강동 육주 얻으면서 거란과 친해질게라고 했는데 이제 고려가 그런 액션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쳐들어와요. 2차 침입, 3차 침입. 그 3차 침입 때는 이제 실력 대 실력으로 맞서 싸웁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강감찬. 자, 강감찬 하면 어떤 대첩? 네, 살수대첩.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고구려죠. 강감찬은 귀주대첩. 광감찬은 귀주대첩. 네,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특히 12세기 이제 여진족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진족. 자, 여진족이 세운 나라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금나라라고 합니다. 네, 금나라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진족
이 성장한 시점에 안 되겠다, 얘들 좀 길을 좀 꺾어놔야겠다라고 해서 활동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윤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윤관. 이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예, 바로 동북구성을 확보하죠. 동북구성을 확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별무반은요, 특히 보병, 신보군, 그 다음이 기병. 왜냐하면 이 여진족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병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신기군이에요. 신기군, 기병. 그 다음이 이제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항마군, 마귀를 항복시킨다라고 하는 항마군이 있다. 이게 바로 별무반이다. 특히 신기군, 기병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진족 쳐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요건 이제 초창기 모습이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진족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자경,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운동들이 다 여기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쪽과 연결되면서 결국 이자겸이나 김부식은요, 사대하자. 너무 세니까 사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킨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대할 수 있느냐? 우린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우리가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대하면 안 된다. 바로 금을 정벌하자. 바로 이런 그 여진금이란 이런 나라가 성장했을 때 있었던 이슈들이 바로 이자기변안과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외적 배경이라는 것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여기다 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판서는 과학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진금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쳐들어온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는 바로 여기 무신정권 때 쳐들어왔던 빰빰빰빰빰빰빰빰 바로 몽골입니다. 그죠? 몽골이 세운 나라가 바로 네, 원나라. 몽골이 세운 나라가 이 원나라가 되는데 아, 정말 원간섭기 정말 대단했죠. 에,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 특히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어떤 손실이 있었냐면 일단 초조대장경은 이제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아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초조대장경이에요. 이 초조대장경 불타버리고요. 대장경 불타버리고요. 그 다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황룡사 구축목탑. 그죠? 그 선덕여왕 때 신라 선덕여왕 때 쌓았던 황룡사 9층 목탑도 황룡사 네, 9층 목탑도 역시 불타버립니다. 또 불타버립니다.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들었던 게 있죠. 그러면 다시 만나자. 다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다시 그들을 물리치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네,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바로 몽골 침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자, 바로 이 공민왕 바바바바바 네, 바로 이 공민왕 때는요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이 또 거세게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공민왕이요 이 홍건적 침입 과정 속에서 부랴부랴 이 개경에서 안동까지 피난을 갔던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급박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모습을 보면 느낀 건 뭐냐면요. 참, 이 고려 5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외세 외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몽골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 징기스칸의 부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란 나라는 그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아, 전 정말 경이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일본처럼 뭐 바다를 뚫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냥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려라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고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치와 그 외교까지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경제와 사회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파트에서는요, 일단 토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토지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에서는 이게 이제 귀족사회예요. 고려라는 나라 귀족사회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해서 받는 토지가 있고 내가 귀족이니까 당연히 받는 토지가 있어요. 나눠볼게요. 지금이라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일을 해서 받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시과라 그래요. 근데 전시과가 이제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 역분전. 역분전. 자, 이 역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조 때. 태조 때 간 겁니다. 역.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 태조가 호족 연합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이 손을 잡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호족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분, 나누어준 토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광종의 어떤 개혁 이런 걸 보면서 그 호족들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는 너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줄게.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이러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그게 전시과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시과다. 이게 뭐냐면 과, 과라고 하는 건 이제 급이에요. 지금도 공무원들 보면 9급, 8급, 7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과에 따라서 전, 전은 토지전자예요. 토지와 시는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를 왜 줬냐면 땔감이 필요할 거예요. 옛날에는 땔감. 그게 이제 원료였으니까.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전시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습이 안 돼요. 죽었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죠. 근데 죽어서도 세습되는 토지가 있어요. 바로 문벌 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받는 겁니다. 바로 공음전. 네, 공음전. 이 공음전은요 세습이 돼요. 공음전은 세습이 됩니다. 왜? 이건 이제 조상의 음덕이에요. 조상덕이에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토지 우리 아버지가 받고 그리고 나도 받고 우리 아들도 받고 이런 식으로. 네, 금수저죠. 네, 뭐 명백히 금수저입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건 없잖아요. 없나? 모르겠다. 자, 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지금 역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년, 200년 지났을 때 과연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면 할까? 저는 지금 이 공무전하면서 이건 세습제도, 금수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분제도, 완전 차별 있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2517년, 2518년, 19년 그 후손들은 우리를 또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자, 어쨌건 세습이 돼요. 세습이 되고요. 이 음자들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플러스 바로 음서라는 게 있어요. 음서. 음서. 그러니까 이 음이 들었던 얘기는 뭐 다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이 음서는 뭐냐면 문발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이제 과거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공시를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고위관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들 왜 그 저기 뭐냐 뭐 어느 기업체 같은데 그 정부 관리들의 자제들이 이렇게 막 그 인사청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사회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런 어떤 모습들은 맘맘맘맘맘맘맘맘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시대가 네, 이 시대가 문벌 귀족 사회. 네, 문벌 귀족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토지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식과 공음전 그리고 공음전 음서가 문벌귀족의 어떤 특징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국제무역항이에요. 국제무역항. 경제파트에서 국제무역항이 중요한데 어디가 있냐면 바로 벽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벽란도. 자, 이 벽란도 굉장히 그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그 예성강 그 어귀에 있는 곳인데 이 벽란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때 저쪽 그 아랍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외국에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죠. 당시 그 고려의 이름이 외국에 알려질 때 꼬레, 꼬레야, 꼬레야 이렇게 알려지죠. 바로 벽란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고려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철전도 있고 뭐 동전도 있고 있는데 화폐 유통이 그렇게 뭐 잘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관원중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유통이 잘 안 돼요. 유통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당시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쌀, 내가 갖고 있는 옷감 이런 거 갖고 이제 교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요즘은 화폐를 갖고 다니지 않죠. 요즘은 주로 카드. 제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카드도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중국은 그 핸드폰에 있는 무슨 페이 뭐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더군요. 제가 그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중국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래서 카드를 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카드가 왜 안 돼? 다 보니까 핸드폰을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 왜 있잖아요. 옛날에 왜 그 저 현금을 내면 좀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냈는데 이젠 카드조차도 좀 촌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벌써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더군요. 자, 어쨌건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폐 유통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래도 큰 물건들을 사려면 그에 상하는 화폐가 또 필요했겠죠. 그게 뭐가 있었냐면 은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은병. 은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활구. 활구라고 하는 거. 요거 그러니까 그 고려 그 한반도의 모양을 본따가지고 만든 게 있었거든요. 요거 활구가 또 이 당시에는 주로 사용되었다. 굉장히 고액의 화폐예요. 은덩어리, 은덩어리. 그 은덩어리 때문에 고액의 화폐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이 당시도 당연히 신문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문벌 규정. 기본적으로 지금 고려 시대의 어떤 그 신분 구조를 보면 맨 위 지배층들이 바로 문벌 귀족, 그 다음이 뭘까요? 예, 바로 무신, 그죠? 그리고 원간섭계 성장에 있던 사람들 누구라고 하죠? 이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그래요.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에 맞서 저항한 세력들을 우리는 바로 신진사대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이 신진사대부는 뭘 수용한 사람들이다? 바로 성리학.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이다. 안향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던 건데요. 이 성리학을 수용한 이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신흥 무인세력인 이성계가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지배층들의 모습이고요. 이 당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백정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정. 백정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를 때 백정 고기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천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려 백정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백정은 바로 조선의 백정입니다.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반 농민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천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천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예요. 여성의 지위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여성의 지위가요.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요. 상당히 높아요. 네. 상당히 높아서 예를 들면 일단 재산에 있어서는요. 균분상속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혹시 보시는 분이 뭐 지금 뭐 남자인데 내가 장남인데 뭐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재산 내가 장남이니까 아들이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은 민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됐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요. 똑같이 고려시대랑 똑같아요. 근데 1991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장남 남자가 더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돼 있었어요. 근데 91년 민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91년 민법 국 개정 이전은 조선시대의 모습이라면 91년 이후 지금까지 모습은 고려시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남자, 여자, 아들, 딸 똑같이 균분해서 상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윤행봉사. 상속은 이렇게 고려시대로 다시 돌아는 갔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직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고려시대는요, 제사도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이 되면 지금은 다 여자가 남자 쪽 집에 가잖아요. 그죠? 먼저 가잖아요. 그 굉장히 조선틱한 모습이에요. 예. 이 당시에는 딸도 제사, 딸이 제사 지면 아들이 와야지. 그죠? 예. 그래서, 윤행봉사,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왜? 네, 저는 딸이 있기 때문에. 네. 설만 되면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고려시대로 돌아갑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설날에 한번 가고 추석 때 한번 가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나? 그죠? 근데 내 얼굴이 왜 빨개지지? 이상하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고려의 경제, 사회 쪽에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적 요소들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파트입니다. 자, 이 문화파트에서는요. 고려하면 역시 승려. 이 승려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승려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승려에서는요, 기억해야 될 인물들, 시대를 나누어서 한번 좀 볼까? 이 승려 속에서는요, 시대를 나누어서 봅시다. 쭉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1170년. 여기 기점을 해서,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볼게요. 1170년 기점을 해서 그 이전에 고려 전기. 1170년 무슨 얘기죠? 무신정변이라네. 그죠? 그 이전을 고려 전기, 그 이후를 고려 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 전기 완력했던 대표적인 승려가 있다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네. 자, 이 의천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대각국사 의천이 있는데, 자, 대각국사 의천은요, 만든 종교가 뭐였냐면 천태종이라는 걸 만듭니다. 천태종. 천태종이고, 이 대각국사 의천이 강조했던 그 수행법은 뭐였냐면요, 바로 교관겸수예요. 바로 교관겸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종파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리예요. 교리를 외우면서 부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교리, 문자 없이도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파트에서 그 선종의 유행은 바로 그 선종, 참선을 도와주는 스승을 기리는 승탑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의천은요, 교종 쪽 승리예요. 그래서 교관 겸수, 교종과 관, 교종, 교라고 하는 건 교종이고 관이라고 하는 직관, 문득 깨달음이잖아요.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방점은 교회에 먼저 두고 있습니다.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천입니다. 자, 후기에는 누가 있냐면요, 진울이 있어요.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 있는데, 이 진울이 만든 그 종파는 뭐였냐면요, 바로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은요, 정해 쌍수. 정해 쌍수. 그 다음이 돈오 점수. 네, 이 방법이 있어요. 정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 선정이 들어가는, 참선한다는 얘기예요. 해는 지혜의 자, 바로 교종이죠. 선종과 교종을 쌍수, 함께 배워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관겸수와 정해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뭐가 더 먼저 출발이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이런 차이를 볼 수 있겠죠. 도노 점수는 뭐냐면 문득, 도노라고 하는 문득 깨달음이에요. 문득 깨달았지만 점수, 계속 수행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도노 문득 깨달았다는 얘기는 선종 쪽 가깝겠죠. 점수는 계속 수행을 얘기하는 건 교종 쪽 가깝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우리 시대에
이게 지금 이제 고려시대 진울이잖아요. 고려시대 그 진울 승려에 대해서 요즘 우리 시대에 보았던 그 승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은 도노점수 틀렸다. 도노 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깨달았는데 뭘 수행을 해? 깨달았는데 더 수행하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도노 돈수를 이야기했던. 정말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스님이 이 당시 그 저 진울의 그 권위, 이 진울의 조계종의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딱 하는 걸 보선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은 그냥 아무나 한 말이 아니고 엄청난 내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진울은요 결사운동,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는 얘기예요.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결사운동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 진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탑이 굉장히 많아요. 고려 전기에 대표적인 탑이 있다면 너무 예쁘죠. 네.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완전 예쁘죠. 사진 보시면 아셔야 돼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월정사 가는 그 전나무길 너무 예뻐요. 연인들과 함께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이 그 후기에 있는 그 탑은요, 뭐가 있냐면 경천사지 10층 석탑. 서울에 가시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자마자 그 실내에 딱 올라있는 탑이 바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이게 왜냐면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비를 맞으면, 산성비를 맞으면 녹아요. 예, 그래서 실내에다가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지금 배치를 한 이유인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탑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원관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원의 영향을 받은 원틱한, 예, 그런 탑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려는 더더군다나 인쇄의 나라입니다. 그죠? 네.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이거 다 타이틀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바로 앞강에서 배웠죠. 바로 그 불국사 3층 석탑에 나왔던 무구정왕 대다란이경, 세계 최고입니다. 이번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화자본, 그 금속화자본은 또 역시 우리가 직지심지요장이라는, 예, 그런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인쇄. 자, 먼저 목판문부터 볼게요. 목판문. 목판문에서는 팔만대장경이 있겠고요. 팔만대장경.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초기에 있었던 그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요게 이제 몽골 침입 때 불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런 이유, 몽골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팔만대장경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화자본, 바로 직지심체요절이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화자본, 정말 이런 타이틀들을 우리가, 그리고 고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예에서 뭐 고려하면 너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바로 청자가 있겠습니다. 청자. 바로 청자가 있겠죠. 청자. 청자가 있겠고, 요게 청자도요, 순청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문양 같은 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였던 그런 모양. 참외를 닮은 어떤 그런 순청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무신정권을 거치면서 상감청자. 네, 막 학이 날아가고, 막 구름 위에 학이 날아가는 것도 그런 청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발전하기도 하다. 정말 고려의 비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청자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려란 나라는요, 이렇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이 모습을 만들어냈던 정말 개성 있는 나라. 굉장히 화려하고요. 조선하고 좀 비교해보면 조선이 좀 굉장히 검소하고 검약한 그런 모습, 소박한 모습이라면 고려는 화려해요. 자신들의 어떤 색깔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그 드라마 보시면 고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배우들이 입는 옷들을 보시면요, 진짜 화려해요. 그런데 그 화려라고 하는 것들이 고려시대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00년의 고려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저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려 전기에 태조, 광종, 성종 쭉 이어지는데, 하여튼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안건법 과거제, 고려 후기 공민왕의 전민 변정도와, 이거 너무 중요한 요소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외침이 정말 시기별로 존재하고 있었죠. 네, 그때마다 활약했던 인물들, 서희, 강감찬, 윤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 몽골 쳐들어왔을 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이제 최우라는 어떤 인물인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사회 쪽에서는요, 경제사회 쪽에서는 자, 이렇게 특히 이제 토지, 전시과 공전,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국제무역하는 병란도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 성내를 수용했던 그런 인물들, 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서는요, 의천과 진울, 어떤 승리인지 봐주시면 되고요. 탑 비교들, 사진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대 탑인지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청자 유명하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 500년이 아닌 조선 500년, 그 500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